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제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이 끝난 학교, 또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학교,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막내 제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모두 이제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결과가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무진장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진짜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되어 드리잖아요. 잠깐 이제 눈을 감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무진장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부모님이 잠시 없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과 때문이 아니고 삶의 습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보호막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른입니다. 전 중학생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다제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제자라도 그걸 느끼는 제자가 있다면 저는 해야죠. 오늘 꼭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린 부모님의 보호막이 언젠간 되어드려야 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저도 아직도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보호막이 되어드리고 싶은 어떤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진장 노력하시는 게 삶입니다. 무진장 노력하시면서 버티셔야 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진장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진장. 몸이 엄청 피곤할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10대의 의무입니다. 제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